오늘 국제도시 송도 컨벤션 회의장 바로 옆에 폐가족 여행 방담회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주제로 열리고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아가들이 멋진 모습으로 여러 가지 정말 종류도 틀리지만 생김새도 틀리고 그리고 멋진 옷, 최고의 예쁜 옷을 갈아입고 정말 부모님들과 함께 함께 와서 정말 멋진 폼 잡고 자태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여웠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들도 가족이죠. 정말 정성 들여서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고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아가들이 새로운 그런 그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눈길을 마주하면서 폼 잡고 정말 제일 예쁜 모습으로 폼 잡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주변에는 50m 주변에 송도 세라톤 호텔도 있고요. 또 포스코 타워도 있습니다. 정말 송도의 도시는 정말 국제도시 못지않는 정말 멋진 그런 도시 건축물도 정말 참 잘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회의는 컨벤션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봤는데 모든 또 그동안에 오지 못했던 그런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한가롭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그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런 시간도 가끔 갖는 게 마음의 힐링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삶의 그 에너지가 충족된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가들이 보통 두 마리 키더라고요.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씩. 한 마리를 키우면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두 마리를 이렇게 키우신다고.